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경호실장인 나한테 연락해라. 아이고 세상에. 얘, 너 태웅 애매 봤니? 나한테 와서 아주 회장 행세하고 갔다. 어?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불아리면서 맞받아치고 가더라.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. 예,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? 응? 걱정 마세요. 어머님 편 많아요. 우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? 그래, 고맙다. 선배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. 아, 그래? 좀 힘들다. 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것도 그렇고 너무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집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. 그래요. 힘들 땐 이렇게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선배 이렇게 고독한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나도 마음이 무겁네요. 아유, 아니야. 너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면서 술도 마시지. 늘 반듯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취한 모습 보니까 오히려 매력적인데요? 인간 신현준을 보는 것 같아서. 그래.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목소리 한 번도 못 내고 사회가 강요하는 신현준을 살았지. 좋은 아들, 좋은 남편, 좋은 경영인. 오늘 밤은 다 잊어버리세요. 선배를 짓누르던 사회적 제약, 기대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세요. 이런 밤도 있어야죠. 고맙다.